가장 먼저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. 미끄러워서 더 불안해서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미끄럽지 않게 우선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리 정도는 매트를 좀 깔아줄게요. 자, 우선은 여기라도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이 솔루션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보호자의 포지션이에요. 제가 이 집을 이렇게 쑥 훑어봤더니 지금 미드미의 상태에서는 보호자님들의 포지션이 여기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우선은 미드미한테 가깝게 미드미가 좋아하는 걸 주고 보호자는 쉽게 먹으라고 편하게 먹으라고 자리를 피해 줄 거예요. 안 보여야지 마음이 놓여요. 좀 맛있는 간식을 가지고 가서 앞에다가 가장 가깝게 움직이지 않고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주고 우리가 정한 포지션으로 올 거예요. 미세하게 조금씩 간식을 주는 거리를 나한테 가깝게 만들 거예요. 믿음이한테는 저 한순간 한순간이 엄청난 고뇌예요. 분명히 맛있고 먹고 싶은데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아직 고기만 움직이면 먹을 수 있을 정도거든요. 아직은 거리 자체가. 근데 이제 점점 조금은 몸을 움직여야 될 거예요. 지금 되게 불안이 많은 게 먹으러 가다가도 우리 이거 이러다 방송되겠어. 이거 조금만 소리가 나도 다시 원상태로 들어와요. 미드미가 조금 무서워할 것 같긴 한데 요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거든요. 미끄러지지 않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걸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면 더 불안한 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. 발바닥에 지금 각질이 상당히 많은 상태예요. 올라와 줘야지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고 여기서 걸을 수가 있어. 이걸 뒤에다 밀어 넣으면 조금 저쪽으로 나올 수도 있어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그렇지. 오늘 너 숨기만 할 거야? 어이 무서워. 어이 무서워. 괜찮아? 괜찮아? 아예 도망가 버리겠다. 미끄럽죠, 분명히 지금. 방 들어가면 안 나오나요? 거기 다 열어주세요. 거기 사람 다 피해주세요. 아예 안 보이게 해주세요. 다. 이거 어차피 못 쓰는 거니까 다 그냥 들어가겠어요.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트라우마가 더 커가지고 겁도 더 많고 더 불안함도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더 마음을 안 여는 것 같아서 네. 좀 안타까워요. 네. 지금은 믿음이가 불안이 너무 커서 더 이상의 진도는 못 나갈 것 같아요. 근데 이 상태에서 막 우리가 막 너무 뭐 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. 정말 상처받은 아이들, 불안이 많은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거든요. 정말로 오랜 시간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. 믿음이가 스스로 걸어서
보호자 쪽으로 조금씩 가까이 오게 하는 교육을 꾸준하게 하면 제가 다음번에는 그 다음 진도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건 진짜 장기적으로 우리 저희 셋이서 똘똘 뭉쳐서 믿음이 한번 바꿔보죠. 네. 하나, 둘, 셋. 쌤 보여주자. 내가 고개 돌리니까 다시 뒤로 가네. 그러면 다시 치웠다가 온다. 쟤 기다리면 올 것 같기는 해. 아, 대박. 계속 좋아. 지도 깜짝 놀랐나 봐. 하나 가지고 만나지.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리 보호자님한테 이 영상이 왔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믿음이가 이 용기를 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이제 되겠구나.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우선 솔루션 자체가 가장 처음에 믿음이한테 필요한 교육이 맞았구나. 이대로 쭉 우리가 꾸준히 한다면 분명히 믿음이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구나. 보호자랑 믿음이 생기고 소통하고 서로 같은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